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콩입니다. 2018년 3월 시행했던 고2 모의고사 자 22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actice of medicine까지 자 얘가 주어죠. 주어. 자, practice는 연습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행동 혹은 관행이란 뜻에서 행동으로 가져갈게요. 자, 행위인데 행동인데 of medicine, medicine 약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의료라고 할게요. 의료의 행동들은 행위들은 자 have 동사 has죠 has meant 해서도 현재 완료형 들었어 맞네요. 자,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완료 계속 자 계속 의미해 왔는데 자 여기서는 대생략 됐죠. 그래서 대생략 자 the average age가 주어예요. 주어 그래서 이거 단수설이었나요? 아니네요. 자 the average age 이렇게 잡아서 주어로 묶어주시고. 자, to which people in all nations may expect to live까지 단수 처리했네요, 여기에. 단수. 자, 그래서 is 여기서 단수 처리했고요. 자, 평균 나이예요. 평균 나이인데 자, 여기서 to which를 주의해야 됩니다. 자, to which가 관계 부사격으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 자, 원래 expected to가 앞으로 나온 건데 이렇게 묶어 놓을게요, 일단. 자, 그래서 to which는 뭐 그곳에 관계 부사격으로 일단 표시해 놓을게요. 관계 부사 완벽한 문장. 뒤에 완벽한 문장 들어가요. 자, 사람들인데 주어. 자, in all nations까지 묻고요. 자, 모든 나라에서 보통 본 사람들이 동사 아마도 동사 원형. 자, 기대하는데 to live 살도록 기대되어진 실제 주어는 평균 나이가 동사. 자, is 단수로 썼죠. 그래서 여기도 단수. 형용사. 에이? 단순도 왜 형용사가 들어가죠? 다시 한번 단수 한번 넣어볼게요. 단수. 자, 단수 하이얼하게. 여기서도 빈칸으로 평균 나이가 의학 발달에서 더 높아지는 게 상식적으로 여기 하이얼이 들어가겠죠. 자, 옆에가 좀 가는 길 이렇게 가서 한번 볼게요. 자, higher than it has been. 주어. 동사. 자, 현재 완료. 또 계속적용법이요. 똑같이 뺏겨볼게요. 여기서 현재 완료의 계속적용법은. 자, it has been 뒤에는 사실상 요 자리 expected 생략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예측되었던 것보다 in recorded history에 자, recorded는 과거분사로 썼죠. 그래서 과거분사 뒤에 나오는 history 역사 기록되어진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록에 있어서 자 그리고 there is는 유도부사 단수고요. 동사 자 단수 들어갔죠. better opportunity가 주어예요. 주어 더 나은 기회가 있다. 자, than ever는 뭐 삽입입니다. 이렇게 이전보다 자, for individual to 썼죠. 그래서 for individual to survive 이렇게 구조로 썼고요. 뭐가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목적이 들어가. 잠시만요. 다시 의미상의 주어인데. 의미상의 주어. 자, for individual 개인이 자, to survive가 해서 동사 원형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도 신경 쓰시고요. 동사 원형. 자, 그래서 to 우리가 진주어로 썼어요. 진주어. 자, 진주어로 생존하기. 생존하는데 획기적으로 늘었죠. 자, serious는 심각한 disorders를. disease 여기서는 질병들을. 질병이란다. 질병인데 자, such as 예를 들어서 cancers, 암들. 자, 그다음 brain tumors 뇌 종양이에요. 종양들. 자, 그리고 heart disease, 심장병, disease가 좀 옆에 갔네요. 심장병들을. 자, 여기서도 뭐 보면은 SS, 지금 병렬 구조로 S, S, disease도 뒤에 보면은 S 표시는 해놓고 여기서 S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however, 내용 바뀌고 있죠. however 뒤에가 보통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들어가죠. 앞에까지 배경 지식을 말하다가. 자, 그러나 더 빠졌네요. longer lifespans까지. 자, 라이프 스팬은 우리가 보통 수명이라고 잘 써요. 주어. 자, 더 긴 삶의 수명은 자, man 동사 민이네요. 의미인데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오래 사니까 더 많아지죠, 인구가. 자, 월스닝 분사 구조예요. 실제 주어인 수명의 증가가 월스닝 시키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악화시키면서 현재 분사. 와, 이게 또 이상하게 들어갑니다. 다시. 현재 분사. 자, 능동의 뜻으로 악화시키면서 자, 그리고 뭐를 음식을 목적어 목적어 1번이고요. 1
아, 그래서 아, 목적어를 1번, 2번을 쓰게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게 낫겠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하우스 앤 푸드를 같이 잡을게요. 자, 음식과 주거에 자, 서플라이를 목적으로 잡을게요. 목적어. 공급. 자, 디피컬티까지 어려움들을 증가시키면서까지 전체를 이렇게 목적으로 잡을게요. 문제점들. 자, 인어디션 게다가 다시 또 연결을 한개더 나왔죠. 자, 또 다른 문제 좀 나오겠죠? 의학적인 서비스들은 주어, 동사. 스틸 여전히 자, well distributed, well 부사로 distributed 수식해주는 부사로 썼습니다. 부사. 잘 계속 얘가 좀 이상하게 들어가요. 부사. 잘 distributed 하지 않았다 수동으로 썼어요. 잘 수동. 분배되어지지가 않았다. 자, accessibility까지 주어. accessibility는 접근성이죠. 접근성은 의학의 접근성이에요. 남아있는데 동사. 3인칭 단수 처리했고요. 자, 문제점으로 남아있어. Many parts of the world에서 세계 많은 부분에서 부유한 사람만 의학 체계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자, improvement가 다시 주어고요. 주어. 자, 얘도 S가 있네요. 쭉 가다가 Shift 동사 썼네요. 그럼 여기서는 S가 복수 형태로 썼다는 거. 주어 복수. 복수. 자, 하면 개선점들이죠. 개선 사항들인데, 자, in medical technology까지 의학적인 기술에서의 또 적어놓고요 형용사. 자, 형용사. 의학적 자, 기술에서의 shift가 동사로 변화시켰다는 동사. 뜻이에요. 바꾸다. 변화시켰는데 밸런스 균형을 바꿨어요. 자, overpopulation 인구의 균형이 불균형이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썼네요. 자, too young at first에서 처음에는 젊은 애들에게, 자, 그 다음 too 나중에는 그리고 나서 the old 나이 많은 사람에게 더 플러스 추상명사는 보통 people의 뜻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the young은 young people, the old는 old people을 말하고 있어요. 자, they 주어. 자, 그들이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자, they가 말하는 건 아까 우리가 주어가 복수 형태였죠. 의학에서의 개선점들이라고 들어가면 해석이 더잘 되겠죠. 또한 얘는 또안 들어가네 다시 또한 타이업 시켰어요. 동사. 자, 타이업은 뭐 제한시키다는 뜻이에요. 리미티드 제한시키는데 돈을 그리고 원천들 자원들을 자원인데 인퍼실리티스까지 묶어주시고요. 그러면 시설들에 있어서 자 그리고 자, 트레인드 또 과거분사예요.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죠. 전문 인력들 과거분사. 약간 여기서 people 사람들 수식해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 코스팅 하면서 자, 코스팅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의학적인 개선 사항들이 실제로 코스팅 시키다의 능동의 뜻이에요. 본연의 성질을 나타내는 비용을 불러오고 또 팩트 노에도 ing 한개더 있죠, 여기. 그래서 ing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놓고 현재 분사 두번 썼어요. 자, 이런 의학적 개선점들이 사실상 현재 분사. 자, 코스팅 비용을 들게 하면서 비용 추가죠. 더 많은 돈을 어디에? 의학치료에. 자, 그다음 현재 분사 2번으로 여기에 현재 분사. affecting 보통 부정 영향을 affect 하죠. 영향을 주는데 자, what 여기서도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what 주어야 됩니다. So what이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무언가 자, can be spent 조동사 BPP로 썼어요. 이 부분도 주의해야 돼요. 자, 조동사에다가 수동까지 같이 걸었다는 거. 자, 무언가 수동. 써질 수 있는 것을 자, spend는 전치사 on을 잘 씁니다. 어디에 대해서에 on other things 다른 것들에 대하여 좀 내려가서 전치사까지 표시를 해볼까요? 전치사.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다른 데쓸 돈이 의학으로 다 들어간다. 뭐 그래서 의학적인 문제점이 있다 지금 분배에서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요. 자, 여기까지 가서 보면은 자, 윗글의 아이디어는 의료 발전이 가져온 예측하지 못한 미치는 영향들이라고 했는데 사실 부정 영향이 좀 컸죠. 나쁘다라고 딱히 마지막에 결론은 안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부정적인 영향들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가 뒤에다가 그래서 안 좋다를 마무리를 강하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쓴 데까지만 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윗글의 아이디어를 뽑아오기 위한 구문들을 한번 찾아보자면 아까 그러나 부분 있죠.
그러나 부분에 더큰 삶의 수명은 의미하는데 worsening 하는 것을 악화시키는 것을. 첫 번째 악화가 음식과 주거 문제 공급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생겼죠. 근데 한 개만 나온 게 아니고 두 개가 나왔어요. 분배 문제점도 있었죠. 자, 그래서 shift the balance 여기에 표현에 다시 나와요. 두 가지로 잡으면은 균형을 이동시켰어요. 이동시켰다 말은 불균형을 야기시켰다. 자, 이렇게 하고 어디에 있어서 인구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요즘 노인 인구만 많아지고 애들은 적어지고 뭐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된다고 봐도 되겠죠. 애는 안 낳고 오래 살고. 자, 그래서 우리 22번 좀 길었네요. 요 질문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